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어찌 보면 지금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이 그 정책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어떤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지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심의 파도가 민주당을 흔들고 있지만 민심의 조류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심이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주십시오. 4월 7일 반드시 투표해서 박영선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내일 4월 7일 본투표가 있는 날이죠.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영선 후보 꼭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력 있고 일 잘하는 박영선 후보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호 1번 박영선 후보 꼭 선택해 주세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 주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영선 후보로 힘을 모아 주시고요. 기호 1번 내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